한지원 아나운서의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느 곳에 다녀오셨을까요? 네, 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또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분들의 넋을 기린 곳에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이면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곳, 국립현충원에 다녀오셨군요. 국립현충원에서는 우리 교도님들이 은혜 국수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곳에 다녀오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현충일이 되면 서울교구와 대전교구 본공회가 그 지역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은혜국수 나눔 행사를 펼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서울교구 본공회가 준비한 은혜국수 나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6일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은혜국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호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게 감사와 공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국립현충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120여 명의 서울교구 본공회 봉사자들이 한뜻으로 모여 국수 재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아, 조국을 위해서 SC는 어른들께 식사 대접도 하고 그러려고 정말 이제 새벽에 일찍 왔습니다. 어제 많은 준비를 하고 한 3일째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서울교구 본공회원들은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짧은 시간에 만 그릇의 국수를 만들어내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물을 만드는 팀과 국수를 삶는 팀이 뜨거운 불 앞에서도 능숙한 움직임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삶아진 국수를 그릇에 담고 고명을 얻는 봉사자들이 순식간에 은혜국수를 완성한 후 참배객이 도착하면 국물을 부어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몰리는 식사 시간에도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교구 본공회 회원들은 참배를 마치고 국수를 맛있게 먹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고 봉사를 실천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죠. 그분들도 와서 감사를 느끼고 저희는 서로가 다 감사밖에 없습니까? 은혜밖에 없고요. 다 받는 게 은혜거든요. 서로가 이게 마음을 서로 상생 마음으로 서로 이제 이게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그마한 그 잔치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찾는 참배객들도 본공회 봉사자들의 정성과 손맛이 깃든 원불교 국수를 반가워했습니다. 서울교구 본공회 한은남 회장은 오늘 이 국수로 호국선열에 대한 감사를 깊게 하고 관심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회체다 보니까 그 이제 현충원에서 너무 저희가 그동안 일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깔끔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너무 협조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게 뭐냐 그러면서 협조적으로 해주셔서 그 이제 현충원하고 그 협의 단계부터 편하게 했어요.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 호국 영령들의 묘비는 61번째를 맞는 현충일 아침에도 반듯한 줄을 맞추며 잠들어 있습니다. 슬픔과 아쉬움 속에 눈물을 닦아내는 참배객의 모습 속에서 소중한 가족을 두고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호국 영령들의 희생이 지금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원불교 본공회의 은혜국수 공양이 보여주는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영가들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서울교구 본공회가 만 명을 위해 준비한 은혜국수는 호국 영령들과 그 참배객들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공양의 한 그릇이었습니다. 매거진 원 한지원입니다.